다시 수원종합운동장입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비가 정말 많이 내리는군요. 네, 지금 꽤 많이 내리고 있는 비예요. 이런 날은 사실은 집에서 뭐 따끈따끈한 커피 한잔 있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경기장에 나와서 지금 경기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쌀쌀한 날씨 속에 또 축구 함께 할 수 있고 또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지금 보니까 이 운영본부에서 준비를 좀 한 것 같아요. 네, 마실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네, 관중들이 네. 지금 따뜻한 커피와 함께 아주 재밌는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창균 감독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네. 전반전 경기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수원시청의 경기를 뭐 쭉 지켜봤는데 근래 보기 드물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완성품, 이 골을 생산하지 못했지만은 네. 펼쳐지는 어떤 공격 형태라든지 수비에서 전환되는 부분들 아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대구 FC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영진 감독으로서는 아마 좀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내용과 그 0대0이라는 전반의 스코어 모두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겠죠. 특히 네. 최근에 상승세를 고려한다라면은 공격진에서의 좀 부진한 모습들이 좀 아쉽게 느껴질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주문의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아 이렇게 봅니다. 네, 축구 경기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은 그 함께하는 경기죠. 그 스탠드라는 의미도 사실은 이제 서서 지켜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다른 종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연고지 정착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내 선수다 우리 팀이다라는 어떤 그 밀착되는 어떤 그 연대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종목이 축구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그 지역 연고지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네, 뭐 K리그도 지금 뭐 연고지가 정착이 돼서 지금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셔널리그도 사실은 이제 올 시즌에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연고지 정착을 뭐 1순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상덕 선수가 지금 들어왔죠? 예, 그 방대종이 빠지고 이상덕이 들어왔고, 그리고 네. 또 이 33번에 김동석 선수도 투입된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요. 두 명의 선수 교체 역시 이영진 감독으로서는 변화를 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상덕 선수와 지금 김동석 두 선수가 교체 투입된 대구 FC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짙은색 상하 유니폼의 수원시청의 선축으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는 수원시청입니다.
자, K리그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내셔널리그 팀과 경기를 하면서 자존심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자, 이영진 감독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선수들에게 이제 많은 것들을 주문했을 걸로 여겼습니다. 얼굴 표정이 전반적으로 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또 선수들 독려하는 부분, 이런 지도하는 부분에서 네. 좀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후반전에. 그렇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나서 저희도 그 수원시청 관계자와 뭐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흐뭇한 표정이었어요. 네, 근래 들어 뭐 가장 내용이 좋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가운데로 좋습니다. 자, 수비수 헤딩. 자, 왼발 슛!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만, 뭐 아주 뭐 자신감 있는 슈팅 보기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왼쪽에서 지금 뭐 자신 있는 슈팅인데, 시영국. 자, 이 뭐 비가. 네. 하늘이 좀 화가 난 모양이에요. 네. 지금 뭐 여기 수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를 하고 있는 FA컵 32강의 그 16경기 네. 전국적인 비가 뭐 예보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박병주가 왼쪽으로 줬습니다. 자, 김동진이 왼쪽으로. 오늘 그 포백 라인으로 다시 그 수비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나온 김상균 감독인데 인천코레일전에서 이제 그 3백을 한번 가동했다가 전반전에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성공적이에요. 네, 정재훈 선수가 이제 오른쪽 수비를 완전히 내려와 있죠. 네. 어느 정도 분명히 그 수원시청 오늘 경기 수비는 성공적이었고요. 네. 문제는 득점이에요. 네. 조태우 선수가 좀 수비에 1차적으로 도와주는 부분, 이수길 선수의 또 움직임, 이런 부분, 미드필더의 어떤 연결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득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네. 자, 왼쪽에서 다시 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옆줄 바깥으로 볼이 벗어났습니다. 대구 FC 자기 진행에서 드로인. FC 서울과의 아주 명승부 끝에 비롯해야긴 했습니다만 뭐 내용적으로는 이긴 경기였다 이런 자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대구 FC가 또 수원시청을 상대로 이렇게 어려운 경기 끝에 패하게 된다면 네. 이건 최근 경기의 상승세 흐름에 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각도로 본다면은요. 네. FC 서울이란 팀의 어떤 위치를 볼 때 그만큼 뭐 K리그와 내셔널리그 어떤 평준화 현상, 그렇죠. 현상 네. 이런 게 뭐 남아 있잖아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 자기 진행에서 프리킥 길게 붙여줍니다. 자, 다시 대구 FC 자, 수원시청이 일단 반칙으로 이수길 선수가 끊었습니다. 이수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 대구가 공격으로 빠져나오려는 부분에서 일단 뭐 몸으로 막으면서 뭐 파울이 되더라도 네. 1차적으로 끊어주거나 공간을 막아내 이런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측면에 지금 이현창 선수도 좀 공격적으로 좀 하프라인 넘어서는 장면들이 눈에 띕니다. 네. 또 신현국 선수도 그렇죠. 네. 시작하자마자 슈팅까지 시도가 됐고 이제 수원시청이 좀 더 전반전보다는 과감해진 공격을 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레오 흘려줬습니다. 자, 앞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밀고 나면서 정재훈. 이번에는 대구 FC의 반칙. 수원시청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도 지금 뭐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옆줄 바깥으로 볼이 벗어났습니다. 자, 수원시청의 드로인. 오른쪽에서 정재훈이 드로인. 자, 등지고 이제 김한원을 봤는데요. 자, 안성민이 뺏어냈고 이번에는 김한원 선수의 반칙이에요. 조금 그 노골적인 반칙을 했는데 네, 김한원 선수 전반전에 경고 하나 경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주심이 일단 불렀습니다. 구두로 끝날지요. 네, 지금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한원 선수도 좀 슬슬 뒤로 빠지고 있는 건데 네. 그 전반전에 헤딩 경합 과정에서 좀 불필요한 경고 이렇게 좀 위험 요소가 노출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거 보세요. 네. 고의적으로 다리를 들이밀면서 반칙을 했기 때문에 경고가 나와도 사실은 지금 할 말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주심이 전반전에 그 경고가 만약에 없었더라면은 네. 분명히 옐로우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김창경 감독도 지금 김한원 선수가 만약에 퇴장을 당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그 스스로 참문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네. 그 크게 불리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네. 뭐 다행스럽게 넘어갔고요. 일단 그 서동진 주심은 이제 구두 경고를 했는데 한 번 더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은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헤딩. 네, 사실 그런 점이 이 김한원 선수의 움직임을 좀 또 제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레오 선수가 또 이제 앞면에 약간 부딪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수원시청 선수들이 이제 수비에서 터프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골프 선수들이 조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스스로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중간에 끌어냈습니다. 김한원. 자, 박종찬을 보고 경화를 시켜놨습니다. 골키퍼 나오죠? 잘 처리해야죠. 미끄러워요, 네. 공이. 자, 길게 걷어냈습니다. 다시 크게 바운드 된 볼. 자, 헤딩. 네. 이번에는 대구FC의 반칙, 자기 진행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는 수원시청입니다. 그리고 좀 안델슨 선수가 좀 다리가 좀 불편한 모습이죠. 오른쪽 다리로 보이는데요. 네. 자, 이영진 감독으로서는 뭐 예. 스쿼드, 선수층이 이제 두껍지가 않은 가운데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민이죠. 주축 선수 한 명이 부상당하게 되면 지금 뭐 상위권에 있는 팀, 그 재정이 넉넉한 팀들과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방금 전 이영진 감독의 그 시선이 그 안델슨 선수 위치로 보였었거든요. 네. 걱정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약간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그 스스로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뛰기 힘들 것 같다 그럴 때는 빨리 교체 사인을 보내고 쉬어주는 게 그래 낫습니다. 네. 지금 뭐 캐리도 지금 초반 아닙니까? 그렇죠. 네, FA컵 같은 경우 이제 11명이 물론 선발이고 9명이 이제 대기 명단이 가능하죠. 근데 네. 이제 3명을 교체할 수 있는데 그 이영진 감독은 하프타임에 벌써 2명 교체하는 강수를 뒀어요. 그렇습니다. 자, 길게 가운데 연결합니다. 지금 송재현 선수를 봤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후반전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0대0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32강 FA컵 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후반 90분을 통해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자 지금 태클이 신영구 선수 조금 깊었나요? 네, 공이 지나간 다음에 태클이 들어갔어요. 자, 뒤쪽으로 연결. 자, 중간에 볼패스를 했습니다. 김한원. 자, 하프라인 넘었습니다. 김한원. 자, 태클을 잘 끌어내고 있는 대구 FC. 자, 다시 안델슨 볼 잡을 때 이번에는 수원시청의 반칙. 좋은 슛 프리킥 그렇습니다. 박병주 선수가 자, 이 태클을 볼이 아니라 이제 사람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반칙이죠. 자, 프리킥을 얻고 있는 대구 FC 레오가 찰 준비를 합니다. 네, 이슬기 선수가 아니고 레오의 선택이라면은 직접 슈팅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 슈팅이 상당히 궤적이 예리한 선수예요. 자, 레오의 프리킥. 대구 FC. 잠만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FC의 프리킥. 자, 레오. 자, 왼쪽 연결. 자, 반대쪽 좋습니다. 헤딩! 네.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상대 수비 허를 찌르는 지금 영리한 선택. 왼쪽에 또 조용익 선수를 노리는 이 움직임이었죠. 네. 네. 자, 왼쪽에서 지금 반대쪽으로 크로스 연결 헤딩 슛 살짝 벗어났습니다. 조용익 선수의 크로스 연결이었고 지금 송재현 선수의 헤딩 슛이었는데요. 예, 크로스가 조금만 낮게 올라왔더라면은 네. 완벽한 골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원시청 왼쪽 측면에서 볼 경합인데 반칙 얻어냈습니다. 대구FC의 반칙. 이수길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네. 오늘 같은 경기는 그 경기장 컨디션이라든가 지금 뭐 하늘에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볼도 이제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또 반칙을 한 이 교체 들어선수죠. 30번 김동석 선수가 또 미안하다는 또 얘기를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가운데로 경합시켜놨습니다. 자, 흐르는 볼 수비가 먼저 길게 걷어냅니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네, 볼키핑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서는 좀 간결하게 단순하게 플레이를 가져갈 필요가 있죠. 네, 이제는
뭐 섬세하게 짧은 패스로 전개하기에는 잔디 사정이라든지 네. 뭐 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패스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 롱 패스의 전개가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습니다. 안델슨을 봤는데 자 안성민 볼 뺏어냈습니다. 다시 안델슨 쪽으로 안델슨이 전반만큼의 경쾌함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네, 또 아까 좀 충돌 과정에서 그 다리 몸 상태가 좀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을 또 할 거거든요. 네. 선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또 움직임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대구 FC의 드로인. 자 긴 드로인. 자, 안델슨을 봤습니다. 밀고 나면서 볼 뺏어냈습니다. 박종산 쪽으로 가는데요. 수비 쪽에서 지금 강하게 이상도 선수가 저항을 하면서 또 볼을 뺏어냈습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 이현창. 자 다시 안델슨 쪽으로 흘려줬습니다. 레오 선수가 지금 스위치에서 들어가는 장면인데 오버래핑에서 들어가는 장면 아닙니까? 네, 일단 이런 패턴은 괜찮아요. 후반에서 네. 뛰어 올려준 볼 안델슨 선수가 뭐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지켜주면서 뭐 흘러나온 공을 레오의 슈팅. 단순하지만 위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운드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요. 다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대구 FC 자기 진행에서 다시 길게 전방 쪽으로 씁니다. 자, 박병주가 헤딩으로. 자, 헤딩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높게 올라가는 패스가 자주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가운데로 줬습니다. 중간에 다시 끌어내고 있습니다. 레오. 자, 레오가 왼쪽을 연결했습니다. 왼쪽에서 조영익. 네, 수비가 또 한 발 앞서서 끌어냅니다. 정재훈. 가운데에서 오기재. 자, 손세의 공격 반대쪽에 지금 김한원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쪽을 봤는데 네.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래요. 팀이 지금 패스의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 비와 좀 영향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안성민. 자, 앞쪽으로 원터치로 들어줬습니다. 좋아요. 왼쪽에 레오 쪽으로 레오. 자, 레오가 잘 줬습니다. 측면에서 수비수 맞고 터치아웃. 네. 이영진 감독이 FC 서울 그 코치 재직 시절에 좀 지도했던 이 김동성 선수가, 김동석이 투입이 됐는데 패스가 좋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레오와의 중앙 콤비네이션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성미. 자, 긴 패스 연결. 수비가 헤딩. 정재훈. 자, 이 비가 오기 때문에 저렇게 공중볼은 사실은 눈을 뜨기 어렵잖아요. 네. 레오. 자, 중간에 밀고 나면서 끌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역습이 될 수 있는데 오기 이제 뒤로 줬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박종찬, 반대쪽에 장혁 선수가 돌아 들어갑니다. 장혁 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자, 수비가 또 한 발 앞서서 끌어내죠. 자, 뒤쪽에서 정재훈. 다시 한번 조태우. 자,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중간에 끊어내고 있는 대구 FC 안델슨. 안델슨이 다시 앞쪽으로 밀어주는데요. 박중진을 봤는데 다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하프라인 부근에서 다시 레오. 네. 레오 선수가 볼을 운반하는 이런 시간이 좀 늘어나네요. 대구로서는 중앙을 통한 침투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현창 쪽으로 볼이 연결되는 과정에 터치아웃. 이현창의 드로인. 자, 안델슨 쪽으로. 안델슨이 뒤로 줬습니다. 자, 정재원이 볼을 뺏어냈습니다. 아, 볼의 주인이 이제 계속 바뀌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경기 환경이 선수들이 지금 집중력을 최대한 살리는데 네. 좀 어려움을 주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김동서 선수 패스 좋은 선수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영희 선수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패스 연결이 조금 강했네요. 네, 두 선수한테 호흡이 맞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네. 자, 이영진 감독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아, 잘 풀리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표정이 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기 전에 저희들과 이제 인터뷰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선수들이 이제 푹 쉬었기 때문에 아, 뭐 수원시장이 쉬운 팀이 아니지만 자신감이 좀 묻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면서 보니까 김상인 감독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고요. 자, 지금 연결 좋았죠. 네. 레오 선수가 저런 감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델슨 선수가 오히려 깜짝 놀랄 정도로 패스 연결이 아주 그 허를 찌르는 패스 연결이었습니다. 자, 왼쪽에서 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현창. 좋아요. 자,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안델슨. 자, 뒤쪽으로. 아, 매우! 아하! 이게 앞쪽에서 송재현 선수를 맞고 오히려 이제 골대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네, 송재현의 몸에 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안델슨이 뒤로 줬죠? 자, 여기서 슈팅인데 아... 물론 몸을 던진 김준 골키퍼가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건들지 말았어야죠.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각도가 예리하게 반대쪽 팟포스트를 이제 겨냥을 하고 가는 과정이었는데 자신감이 있고 완벽한 장면이 아니었더라면은 네. 동료 선수를 믿고 통과시키는 게 더 나았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레오 선수의 슈팅 아, 뭐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아쉬운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수원시청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은 지금 그 후반에 16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많은 골이 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한 골을 먼저 넣으면 경기를 상당히 좀 그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부터 터지는 한 골은 굉장히 큰 의미, 무게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요. 장혁. 예. 자, 골 흘렀습니다. 김한원. 김한원이 자 왼쪽으로 조금 깊은데 골키퍼. 백민철. 네, 백민철이 나와서 처리합니다. 반전을 볼 때 좀 세밀한 부분에서 좀 짧은 패스로 중앙에서부터 전진하는 형태 이런 부분이 좀 대구가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대구 FC 왼쪽을 봤습니다. 왼쪽에 이현창을 보고 연결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좀 대구의 공격하는 시간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수원시청으로서는 뭐 실점 위기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부분 조금 상대의 어떤 중앙에서 움직임을 차단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박종찬 쪽으로 연결이 됐는데 박종찬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지금 손을 썼기 때문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볼의 어떤 소유권을 계속 내주고 있기 때문에 박종찬 선수의 돌아나가는 이런 역습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뭐 최근에 이 프로 선수들이 입고 뛰는 유니폼의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죠.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가 내리는 날 경기한다는 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내리고 있어요. 자, 송재현.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다시 안성민이 가운데 연결합니다. 정재현 쪽으로 합니다. 뒤쪽에서. 네. 레오. 대구 FC. 반대쪽으로 연결합니다. 슛! 아, 골수로! 자, 팀도전 한 번. 자, 오버헤드 키로 커드립니다. 다시 레오! 자, 대구 FC 공격. 깃발이 올라왔나요? 아, 네. 그 전에 기가 올라갔군요. 아, 그래도 안델손의 슈팅이 크로스발 맞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금 조영희 선수의 크로스 연결. 안델손의 슈팅인데 이게 네.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조용히게 돌파를 막지 못했어요. 방향을 잘 맞고 났죠. 그리고 또 예, 안델슨 선수 뭐 공을 오래 끌지 않습니다. 공을 바로 오는 대로 발목을 꺾어주면서 하는 슈팅이 굉장히 날카롭죠. 네. 조용히 선수의 이제 핸드볼 반칙으로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안델슨 선수로서는 참 아쉬운 장면인데요. 자, 한 선수가 쓰러져 있는 가운데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자, 김한원 선수인가요? 네, 김한원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죠. 네, 일단 공을 옆줄 바깥으로 내보내긴 했고요. 공중볼 경합 과정에 뒤쪽으로 떨어졌군요. 이럴 때는 이제 허리를 다칠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주심이 이 상황을 보는 목격하고 있었는데 네. 파울로 성하지 않는 건 약간 좀 아쉬운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28살 171cm 김한원. 지난 시즌 수원시청에서 박종찬 선수와 함께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네. 뭐 인천과 전북 K리그의 경험도 있는 김한원 선수. 내셔널리그 뭐 최고의 공격수라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왼쪽 측면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옆줄 바깥으로 볼이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금 빗줄기 보세요. 네. 눈을 선수들이 눈을 뜨고 있기 쉽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계석도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잘 볼 수 없겠습니다만 중계석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본부석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지금 비가 안 떨어지는데요. 바람까지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빗방울이 상당히 저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지금 보세요. 네. 선수들 뭐 얼굴 쪽에 눈이 빗방울이 고여 있어서 그래요. 눈을 뜨는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고 예.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대구 FC 선수들이 훨씬 더 좀 촬영해 보일 정도로 유니폼이 많이 젖어 있고요. 그렇죠. 잔디가 또 그대로 그 유니폼에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순간적인 집중력의 결여로 또 실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건 양팀 모두에게 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슈팅 레인지 들어오면은 이럴 때는 좀 과감한 중거리 슈팅도 그 좀 섞어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아직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좀 수비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뭐 각도를 가리지 않고 과감한 슈팅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은 선택이죠. 네. 자 반대쪽을 연결합니다. 이현창쪽을 연결했는데 중간에 볼 빠져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지금 경합을 시켰는데 정재훈 선수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뭐 아직 시간이 한 뭐 20여 분 있긴 하지만은 네. 이제 뭐 좀 날씨도 그렇고 오늘 경기의 뭐 그 패턴을 볼 때도요 한 골 승부의 좀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박종산 자 잡아놓고 들어갑니다. 핸드볼이에요. 손에 닿았습니다. 0대0으로 양팀의 후반전 2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박종산이 접고 들어갈 때 발에 맞고 지금 네, 손을 쓴 게 됐죠. 손으로 지금 그 컨트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핸드볼 파울이죠. 지금 박병주 선수가 그래도 지금 안데르슨 선수를 잘 맞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장신의 중앙 수비수인데요. 안데르슨에게 몇 차례 뭐 슈팅을 허용하긴 했지만은 네. 오늘 전체적으로 수원시청의 수비는 좀 견고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 내셔널리그 두 경기 무승부도 모두 0대0이었거든요. 네. 수원시청이 수비력은 정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 뭐 4라운드 인천코레일과의 경기 인천코레일이 지금 그 내셔널리그 15개 팀 가운데 1위잖아요. 그렇죠. 아, 그 팀을 상대로 2실점 했습니다만 그 전반 1분 만에 한 골을 내줬고 이제 이후에 또 이제 한 골을 내주면서 사실은 수비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 실점이었기 때문에 수원시청의 수비력은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데르슨 선수 지금 뭐 엄청나게 쏟아지는 비에 선수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나 세컨샷을 노리고 바로 직접 슈팅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럼요. 자, 먼 거리 프리킥. 자, 대구 FC의 프리킥 기회입니다. 뛰어 올리죠. 레오의 프리킥 헤딩. 자, 혼전 상황인데. 다시 대구 FC 뒤쪽으로 줬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장혁 네. 동료 선수가 많지 않은데 오른쪽 측면으로 스피드 경합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박종찬 선수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고 한번 경합을 시켜놓는 거죠. 네, 박종찬 선수를 믿고 과감하게 전진 방향으로 패스를 뿌리네요. 네. 숫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혁 장혁이 네, 일단 수비수가 걷어냈나요? 자, 제일 부심이 드로인 공격을 수원시청에게 지금 줬어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그게 발차는 이번에는 지금 장혁 선수의 발에 맞고 나기 맞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선수 교체가 있네요. 네. 네, 장남석 선수가 일단 대구는 투입이 됐어요, 공격수. 그렇습니다. 장남석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이영진 감독도 세 명을 다 바꿨고요, 일단. 네. 자, 이기겠다는 얘기죠. 장남석을 투입했다는 것은요.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개합니다. 중간에 볼 끊어냈습니다. 파울이죠. 네, 네. 반칙을 얻어내고 있는 대구 FC. 조영익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힘 있는 이 조영익 선수의 돌파가 결국 좋은 위치에 프리킥까지 연결됐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볼 때는 레오 선수를 네. 지금 불러드린 걸로 보이죠. 그래서 레오 대신에 장남석이 투입이 됐어요. 네. 자, 볼이 지금 빠지고 난 이후에 태클을 했습니다.
네, 이근호 선수와 함께 대구의 돌풍을 한 2년 전에 그때 보여줬던 장남석 선수. 대단했었죠. 네, 스트라이커 네. 자원이고요. 자, 장남석이 들어왔습니다. 정면에서 프리킥. 자, 이런 컨디션에서는 이 세트피스의 기회를 천금처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을 일단 잘해야 되고 직접 슈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를 통한 뭐 세트 플레이를 진행할 것이냐. 네. 이 1차적으로 일단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김진 골키퍼도 이런 상황에서는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될 겁니다. 네. 또 직접 슈팅이라면 누가 찰 것이냐 이걸 또 결정을 미리 해놔야죠. 네. 대구 FC 프리킥. 지금 분위기를 볼 때는 안데손의 슈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안데손. 자, 슛!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많이 뜨네요. 네. 이 각도라든지 정면 위치 아니겠습니까? 거리를 놓고 볼 때는 지금 아쉬운 장면이 됐어요. 자, 상당히 많이 뜨고 말았어요.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지금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델손의 프리킥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이 대구 FC도 사실은 그 이영진 감독이 올 시즌에 이렇게 지휘봉을 잡으면서 변화를 많이 택했고 브라질 선수들을 지금 또 이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시즌이 이제 지날수록 자 앞쪽으로 당겨줬습니다. 놓쳤어요. 네. 레오 선수야 뭐 이제 캐리어 경험이 있는 선수고 그 안데손 선수는 뭐 갈수록 더 적응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그 대구에서 가장 위협적인 어떤 움직임들은 다 안데손 선수들이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네. 자, 밀고 나면서 헤딩. 왼쪽에서 이수길. 연장전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추가 교체가 가능하지만은 일단은 90분 가지고는 3명밖에 교체할 수가 없는데 이영진 감독이 이제 다 선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카드를. 반면에 수원시청의 김창현 감독은 특별한 움직임을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고 있습니다. 김창현 감독은 아마 그 오늘 경기 결과 상관없이 지금 뭐 전반전 내용, 뭐 지금까지 내용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후반전에는 좀 밀리는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네, 전반전이 이제 또 워낙 좋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프리킥. 김한원의 프리킥. 김한원. 자, 낚여줬습니다. 아, 좀 짧았어요. 안델손이 지금 그 수비 두 명과 대결 펼치고 있는데 자, 등지고 돌아서서 잘 뺏어냈습니다. 이수길. 오! 저런 장면은 바람직하지 않죠. 뭐 자기 진영에서 빠져나가려는 패스였지만은 수비 숫자가 부족할 때는 등기에 골키퍼밖에 없을 때는요. 그럼요. 패스를 네. 정확하게 안전하게 배달해 줘야 됩니다. 네. 자, 왼쪽에서 수원시청의 드로인. 수원시청은 사실 뭐 최근에 이제 FA컵 도전사를 보면 매번 32강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바로 작년에 바로 대구에게 패했었고 네. 그 전에는 또 대학팀인 호남대에게 또 승부차기 끝에 패한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발이 장혁 왼발을 또 만들어놨습니다. 잡아놨습니다. 장혁. 글쎄요. 오래 끌었어요. 네. 좀 더 빠른 타이밍에 자신이 잘하는 왼발로 패스를 하든지 슈팅을 하든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접는 과정이 좀 무리였어요. 그렇습니다. 밥은 뜸들이면 맛있잖아요. 근데 슈팅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해야죠. 슈팅은.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선택이 좋지 못했죠. 네. 자, 길견결 박병주가 헤딩. 자, 오른쪽에 정재훈.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생각이 많아지다 보면 저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넓게 주위를 둘러볼 만한 이런 것도 제약을 하거든요. 네. 시야가 좁아진다는 면도 충분히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봐두고 이제 패스 연결을 해야 됩니다. 받고 나서 패스 연결하려면 저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안성민 쪽으로 자 왼쪽에 연결됐습니다. 왼쪽에서 송재현 다시 안성민. 자, 혼자서 안성민. 자, 비집고 든 안성민. 자, 안성민. 네, 밟았죠, 공을. 공 밟고 말았어요. 박병주가 길게 전방 쪽으로. 자, 이번에는, 자, 밀었는데요. 파울이에요. 지금 민 건 잘했어요. 네. 네.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원시청의 역습을 조기에 차단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밀고 나왔었죠. 양승원 선수. 그러니까 수비수들은 저런 판단을 잘해야죠. 어디서 끊을 것인가, 어디서 옐로 카드와 실점 위기로 바꿀 것인가. 네. 그거 잘못하면 이제 그 화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골문과의 거리 지금 같은 경우 아주 멀리 떨어진 곳 네. 살짝 반칙하고 들어가는 건 막 괜찮거든요. 그럼요.
자, 박병주의 프리킥. 아, 이번에는 그대로 사이드라인으로 벗어났어요. 김동석 다시 가운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기전에서 대구 FC. 네, 정규 시간이 한 15분 남은 상황이 됐는데. 네. 이현창 자 앞쪽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아. 이 때문에 지금도 시야 확보 안 되니까 송재현 선수가 이제 손으로 그 시야를 확보하는 장면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빗방울이 내리면서 조명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중볼을 쳐다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근데 방금은 공격수긴 하지만은 수비수가 저런 위협에 처한다면은 뭐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골키퍼들도 그런 점을 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야간 경기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비가 뭐 출릴 새 없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 또 미리미리 끊는 장면들이 필요합니다. 자, 31분이 지나고 있는 후반전. 한 14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흐름상 뭐 한 골 정도는 나지 않을까 하면 1대0 정도의 승부로 이제 오늘 경기가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글쎄요 이 생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네. 뭐 끝나봐야 할 것 같군요. 가능성을 놓고 볼 때는 지금 대구가 공격지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구의 어떤 골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수원 역시도 빠른 역습이 가능한 팀이고요. 그럼요. 아직까지 뭐 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안델손 슛!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안델손의 오른발 슈팅! 어려운 각도였는데요. 접으면 도와주는 플레이가 좀 더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아쉬운 표정의 이영진 감독 헤딩으로 지금 밀어줬고 여기서 잘 흘려줬단 말이죠. 수비수 맞고 흐름볼. 예. 안델손이 방향을 잘 바꿨는데. 아, 지금 물론 본인이 자신이 있었겠지만은 네. 지금은 반대쪽에 두 명이 자유로운 공간이 있었거든요. 동료 선수가 꺾어주는 어시스트가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안델손 선수의 슈팅 반대쪽에 이제 김동수 선수도 있었고. 조금만 더 살펴드라면 더 좋은 찬스를 만들 뻔했습니다. 후반전 3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시청의 반칙. 자 안성민 선수가 찰 준비랍니다. 안성민 선수의 프리킥. 대구 FC가 후반전 들어서는 분명히 이제 그 공격 일변도 뭐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경기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네. 자 헤딩. 자 코너킥이 선언됐어요. 수비수 맞고 나가면서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얻고 있는 대구 FC. 화면으로 볼 때는 네. 자, 네. 김성환 선수가 들어가죠. 김성환이 들어가고 지금 신영국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왼쪽 측면에서 상당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죠. 네. 이 김성환 선수를 투입하는 부분이 수비를 좀 강화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자, 김성환 선수가 들어갑니다. 신영국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수비수인 김성환 선수가 들어갑니다. 동국대를 졸업한 23살의 이제 어린 선수입니다. 왼쪽에서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헤드인, 자, 흘러나온 볼. 앞쪽에 박종찬 쪽으로, 박종찬, 자, 등지고, 오! 자, 2대2 상황인데요. 이현창은 앞에 두고 들어가는 박종찬.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워요. 네. 이현창에게 좀 너무 쉽게 막혔어요. 아, 저는 이제 1대1 대결에서 이제 공격수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얼마나 여유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네,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급한 느낌들이 들죠? 네, 상대 수비를 또 제치는 게 스피드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발재간이라든지 어떤 드리블의 기술도 이런 면도 필요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먼저 이현창 선수의 수비가 먼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대구 FC가 사실은 이제 올 시즌 공격력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나쁘지가 않아요. 네.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또 이제 실점이거든요. 또 매경기 이제 실점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실점이 많았었죠. 네. 자 김상현 감독 뭔가 될듯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또 후반전에는 공격의 기회조차 많지 않다라는 부분이 네 예, 조금 아쉽게 느껴질 텐데요. 자 왼쪽으로 방향을 전개합니다. 왼쪽에서 이현창 앞쪽에 지금 송재현 선수를 봤는데 옆줄 바깥으로 볼이 벗어났습니다.
자, 드로잉 위치를 이제 다시 네. 지적을 하죠. 서동진 주심. 안델슨 뒤쪽으로. 자, 정면에서 안성민. 볼 뺏어내고 있는 아, 조태우. 네, 조태우 선수. 오늘 수비적인 역할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가장 결정적인 수비였어요. 네, 자,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자, 길게 오른쪽으로, 박승선 쪽으로. 자, 가슴 떨궈 놓고 뒤쪽에 장혁이 있는데. 자, 멍든 아, 슛! 네. 자, 다시. 김한원. 김한원. 자, 골키퍼가 처리합니다. 자, 아쉬운 표정의 김한원 선수입니다. 잡자마자 다시 안달순에게 길게 연결해 봤습니다. 2010 하나은행 FA컵 32라운드 경기 내셔널리그 14위를 달리고 있는 수원시청 그리고 K리그 지금 11위죠 대구FC가요. 그렇죠? 자, 두 팀 간의 경기입니다. 최근에 상승세에 있는 대구FC 수원시청은 올 시즌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즌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팀의 지금 32강 뭐 후반전 36분이 지나고 있는데 백중세 아주 대단한 명승부를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간에 볼 뺏어냈죠. 정재훈. 또 시간이 갈수록 수원시청이 힘을 내기 시작하죠. 자, 가운데로 줬습니다. 가운데에서 오기재. 연결해야죠. 자, 왼쪽을 연결합니다. 전개되는 이제 볼의 스피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가운데로 다시 줬습니다. 자, 수비수가 많아요. 뒤쪽에서 김한원. 자, 먼 거리. 슛! 약해요. 약합니다. 약하고, 방향도 왼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뭐 저렇게 그 낮게 깔아차는 것은 뭐 바람직하죠? 네. 왜 물기를 먹으면 잔디를 이용해서 더 빨리 마찰을 줄이고 빨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왼쪽에서 코너킥. 교체 투입된 김성환의 코너킥. 자, 짧은데요. 들어갑니다. 자, 수비가 걷어냈고요. 다시 가운데 연결. 자, 혼전 상황에서. 자, 수원시청 왼쪽 측면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김성환 다시 흘러나온 볼 안델슨. 네, 이번에는 장혁 선수의 반칙 옐로카드가 나옵니다. 장혁 후반전 3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한 골 승부가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이제 터지는 한 골은 아주 결정적인 의미 뭐 결승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37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0대0으로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백민석 골키퍼 길게 전방쪽으로 김동진 헤딩. 자, 지금도 김동진의 패스 연결. 또 이수길 선수가 볼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공격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장남석이 뒤쪽으로 주는데요. 다시 김동진 볼 뺏어냈습니다. 자, 옆줄 따라 연결을 하죠. 태클로 일단 끌어내고 있는 대구FC. 이게 그 비가 올 때는 사실은 뭐 뛰는 양이 평상시보다는 이제 몇 배가 많아지잖아요. 네. 후반전 들어서 뭐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느낄 텐데요. 또 비가 온다라면은 똑같은 비가 오지 않은 환경에 비해서 그 체력 소모도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비수들의 이제 경기된 집중력이라든가 또 이제 포백을 쓸 때는 사실은 그 네 명의 선수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잘못하면 이제 미끄러져서 또 실수라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골키퍼도 그렇고 수비수들 특히 미끄러지는 부분은 불가항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먼 거리에서 프리킥. 네, 지금 김한원 선수가 준비하는 모습을 볼 때 직접 슈팅을 좀 과감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좌우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 연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늘 후반전 들어서는 뭐 주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오질 않고 있고 후반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맞이한 지금 수원시청으로서는 프리킥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자, 먼 거리 프리킥. 장혁 선수의 왼발인가요? 자, 장혁. 자, 네. 드러내줬습니다. 자, 먼 거리. 자, 슛! 경 맞고 나왔습니다. 정재훈. 뒤쪽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는데요. 장혁. 자, 가운데로 경합시켜놨습니다. 자, 수비수 헤딩. 자, 슛! 네. 아, 몸을 날리면서 멋진 슈팅을 해봤는데,
김한원 이런 그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요. 감각이 역시 있죠. 네. 그러니까 판단이 빠르면 아주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워낙에 어려운 나이가 높은 동작이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못했지만은 예, 이거 선택하게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멋진 슈팅이었는데 조금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저게 꽂혔더라면은 FA컵 이 32강전의 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안성민, 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갑니다만, 자 볼 뺏어내고 있는 수원시청, 자 장혁이 오른쪽으로 있고 가운데로 다시 이현창. 오늘 그 박병주 선수는 아, 수비에서 이제 미리 예측하고 나와서 잘 끊어내고 있어요. 네. 자 대구 FC 오른쪽으로 안델슨을 봤습니다. 안델슨, 자 슛! 아, 이것도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이거는 이 상황에서는 왼쪽에 있던 동료 선수들이 좀 더 빨리 갔으면 좋았겠죠. 네. 자 가운데에서 지금 그 오른쪽에 안델슨을 잘 봤고요. 김동진이 앞에 있었잖아요. 네. 잡자마자 그대로 슈팅을 했죠. 누구 하나 살짝 닿기만 했더라도 들어갈 뻔했어요. 그렇죠. 이수길이 앞에 있었군요. 예. 골문 쪽으로 넣어준 안델슨의 그 연결을 대구 선수들이 네. 좀 동료들이 도와주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 4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010 하나은행 FA컵 32라운드 경기, 32강 경기 수원시청과 대구FC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자가 16강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대구FC는 2008년이었죠? 4강까지 뭐 진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FA컵 경기는 뭐 단판 승부니만큼 네. 지금 0대0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연장전의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원시청은 이제 오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이번 주말에 부산교통공사와 내셔널리그 그 정기 5라운드 경기가 있잖아요. 네. 부산교통공사도 이제 올 시즌 뭐 상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력이란 말이죠. 아직 1승을 하지 못하고 순위 하위권에 처져 있는 수원시청으로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되겠죠. 네. 오늘 만약에 또 패하게 되면 지금 그 연패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반면에 K리그의 이 대구라는 팀을 꺾고 그 부산교통공사를 또 맞이한다면은 뭐 한층 업그레이드된 분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오늘 수원시청은 중요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한원. 자, 김한원. 아, 이번에는 김한원 선수의 오히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경기 전에 보면은 이 선수도 이제 볼을 가지고 다루는 기술이 대단합니다. 네. 축구 선수들이 그렇더군요. 그 실제 경기할 때는 보여주지 못합니다만 혼자서 볼 가지고 다루는 기술은 대단들 합니다. 사실 예전에 그걸 실제 경기에서 보여줬던 게 목나무진이었죠. 그렇죠, 네. 박병주가 길게 걷어냅니다. 자, 이번에는 안성민 선수의 반칙. 주장 원장을 이제 경기 중에 이제 물려받았어요. 잡아당겼죠? 박종찬 선수를 뭐 상대로 네. 계속 저런 경합들을 합니다. 자, 이영진 감독. 답답한 표정이에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한 2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연장전은 조심스럽게 또 전망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네. 자, 길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상남석 쪽으로 갑니다. 자, 몸을 날리면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수원시청. 자, 볼 터치가 좀 길었죠. 그 앞선에서 이제 세밀한 플레이는 좀 아쉬운 수원시청인데, 자, 뭐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시야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움직이는 선수들은 좀 덜할 텐데 골키퍼들로서는 좀 추위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안델슨 선수가 지금 최종 수비 라인과 같이 있는데요. 자, 길게 연결을 합니다. 자, 박병주가 일단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대구 FC 들어있네요. 네, 박병주 선수가 견고한 수비입니다. 네. 저런 게 잘하는 거죠? 네, 지금도 불안한 동작이었지만 그게 정확하게 걷어냈거든요. 네.
이제 매 시즌이 거듭될수록 내셔널리그 선수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K리그로 이제 올라가는 선수들도 많고요. 그렇죠. 해외로 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중국리그라든가 뭐 J2리그로 이제 가는 선수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네. 자, 뒤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가운데로 경합시켜놨습니다. 수비가 또 헤딩, 김동진. 추가 시간이 4분이 더 주어집니다. 4분이면은 자, 안델손. 자, 오른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네. 4분이면은 양팀 모두에게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습니다. 자, 김동진이 다시 길게 연결. 자, 안성민이 다시. 자, 들어왔습니다. 지금 뒤쪽에 있는 안델손은 옵사이드가 아닌 위치로 보였거든요. 네, 지금 김동진 선수로 보이는데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할 뻔했어요. 네. 이제 4분 남은 시간 동안에 한 골은 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자, 중간에 홀파스 패스미스가 나왔죠. 가운데에서 네. 안성민, 자, 수비에 집중력이 아쉬운 수원시청이에요. 공격수자가 좀 많아요. 다시 앞쪽으로 연결. 장혁. 와, 지금도! 자, 지금 백패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왼쪽에서 대구FC. 아, 네. 코너킥을 얻고 있는 대구FC입니다. 경기 막바지에 지금 집중력이 아쉬운 수원시청. 마지막에 정재훈 선수의 몸을 던진 수비를 좀 막아냈는데. 네. 지금 끝까지 집중력을 좀 보여줘야 돼요, 수원시청. 그럼요. 왼쪽에서 코너킥. 김동석의 코너킥. 자, 김동석 코너킥 반대쪽 투기 갑니다. 자, 다시 들어왔어요. 네, 아, 이미 골라인을 벗어났군요. 양승호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골라인 아웃은 좀 막으려고 했는데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지금 그 본부석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K리그를 만나는 경기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많은 관심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먼 거리에서 김한원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놨습니다. 자, 왼쪽에서 가운데로 올라갑니다. 달려갔죠! 반대쪽 슛! 닿지 않았어요. 그대로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예, 자격 선수가 이제 왼발을 줄었으니까 오른발로 받을 수 있는 각도에서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네. 오랜만에 이런 크로스 연결이 나왔는데 네. 자녀 선수 지금 몸에라도 닿았더라면 머리로 밀어넣는 선택을 하는 거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그러게 말이에요. 네. 자, 아쉬운 장면이에요. 이거 들어갔더라면 뭐 결승골이 될 뻔했는데요. 네. 자, 추가 시간 4분 가운데 한 2분 40여초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남은 시간 동안의 승부가 결정이 될지 아니면 연장전으로 접어들지 선수들의 네. 집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터지면은 뭐 농구에서 말하듯이 버저비터 같은 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수원시청 가운데로 저 밀어오는 골. 네. 안성민 뒤쪽에서 김한원 다시 네 그대로 경기 진행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공격의 기회는 지금 대구 쪽으로 왔는데요. 정규 시간. 자기 진영에서 수원시청. 자, 골키퍼 김지훈에게 연결합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안델손이 이제 압박을 하니까 김지훈 골키퍼로서는 뭐 안전하게 걷어낼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네. 자, 위험지역 가까이에서 대구FC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수원시청은 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좀 지켜야 되겠죠. 네. 한 번의 공격입니다. 자, 뒤쪽으로 연결. 안성민. 자, 혼전 상황. 오! 안델손 슛! 네! 아, 골대를 살짝 넘어갔습니다. 오늘 안델손 선수는 아, 이 수원 축구 팬들의 가슴을 아주 아, 잡았다 놨다 하는군요. 어버드 천러이기 네. 하죠. 그렇습니다. 개인기가 좋았죠. 공을 돌리는 개인기. 네, 그대로 빨려들어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게 말해요. 자, 코너킥을 얻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대구FC 코너킥 잘 올라간다. 김진 골프 나왔습니다. 잡아냈습니다. 아, 좋은 수비에요. 자, 길게 전방쪽으로 삽니다만 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전후반 90분 경기는 이렇게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전으로 접어들겠습니다. 네. 자, 수원시청과 대구FC의 경기 전후반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0대0으로 전후반 90분을 마칩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종합운동장입니다.